읽어보세요. 시작. 저희 파워로 보입니까? 포웨알. 예, 아무튼 파워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 R을 썼어요. 분명히 어제 까만 거를 확인해서 넣어놨는데 까만 게 다 빠졌어요. 아, R은 리프로덕션, 재생산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재생산. 예, 재생산. 어떤 제품이든지 또 어떤 살아있는 나무든지 어떤 존재가 재생산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라지든지 없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재생산되지 않으면 교회의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영적인 재생산이 계속되지 않으면 신앙도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아무 쓸모없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추락하게 돼요. 우리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그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붙어있어 붙어있어 붙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없으면 제해버리겠다. 분명히 이 가지에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는 제해버리겠다. 성경 말씀 깊게 보면은 되게 이렇게 흐리멍텅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똑바로 믿자라는 메시지를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제해버리겠다. 물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영원히 가는 건 사실이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기왕 예수 믿을 바에 열매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제대로 한번 믿어보라, 이런 메시지의 영적 의미가 담겼다고 봅니다. 이 재생산, 이 리프로덕션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프로덕션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는 그냥 현상 유지 정도만 가는 그런 생산이 있습니다. 이걸 단순 재생산이라 해요. 심플한 프로덕션. 그냥 현상만 유지하는 이 정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 정도로 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많이 여기에 머물렀는지 몰라요. 이거는 삼각형. 확대 재생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Enlarged production. 아주 더 넓게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풍성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향을 끼쳐가는 건강한 신앙과 교회,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도 동일하게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1년에 한 번씩 6월 마지막 주에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 선교팀이 4월 달부터서 미리 들어가셨기 때문에 파송실을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다 끝나시고 들어오셨는데 선교 미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재생산을 잘하는 건강한 교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으셨던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파워풀하고 그리고 선교에 모범적이고 그리고 이 재생산을 잘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워 미션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어쩌면 교회가 파워 미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파워 미션. 이 파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파워에다가 미션까지 같이 달라붙어 있어야만이, 능력만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런 이름만 자랑하는 거예요. 미션이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헌신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우리 교회 이름은 정말 잘 지었어요. 믿습니까? 파워. 근데 이 파워가
파워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물론 사람도 힘이 있고 전기도 힘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은 힘이 있지만 진정한 파워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Holy Spirit, 성령님으로부터 온다고 오늘 말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뒤남이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 모델이 어느 교회를 모델로 모본을 삼을까 했을 때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첫 설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저력 있는 교회. 따라서 하세요. 저력 있는 교회. 예, 이 본문 말씀에서 설교했는데 그때 설교하고 지금 설교는 다른 내용이에요. 저력 있는 교회, 파워풀한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가 파워풀한 교회였는데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그 교회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교회였고 성령님이 인정하는 교회였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교회였어요. 오늘 13장 2절과 3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Holy Spirit said.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함께하고 말씀하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뜨거운 교회. 성령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고 싶으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거기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말세에 대한 교회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도 보지만 오늘날 터키,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 있는 일곱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과 책망, 평가하신 걸 봅니다. 그 교회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3장 7절과 그리고 11절, 19절, 17절, 29절 그리고 3장 6절, 13절, 22절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다시 말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이 무려 일곱 번이나 등장합니다. 귀가 있는데 듣지는 못해요. 귀가 있는데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눈이 있는데 보지를 못해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예수님께서 씨뿌린 비유 네 가지를 가지고 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귀는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고 그리고 눈은 보기는 보지만 알지 못하는 도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안 들으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13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들은 귀는 들음으로 그리고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육신의 눈도 보고 들으면 정말 건강하고 좋은 거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메시지는 영적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원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원하신지를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귀를 세상 것에 많이 너무나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귀 있는 자여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들을지어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렇게 각 교회마다 칭찬 듣는 교회도 동일하고 책망 듣는 교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세상 소리를 듣고 그때 당시도 그랬단 말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런다 그랬어요. 자기 얘기를 따를 스승을 더 많이 두고 허탄한데 귀를 기울이며 빠져나가는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성경을 얘기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나님 오늘 우리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난 시간에 샌디브 케이랄 목사님이 갑자기 오셔서 내가 그 교회가 설교하시겠다고 오셨어요.
제가 초청한 거 아닙니다. 그분이 일방적으로 전화 오셔서 말씀 전하겠다고 오셨어요. 제가 마지막 가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첫 마디가 겸손하랍니다. 저부터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됐다 회개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겸손하게 사랑하면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끝장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왔다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회개하고 낮아져야 돼요. 저부터서 엎드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그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받으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건강히 자라왔습니다. 앞으로 20년이 더 중요하죠. 과거는 그냥 이제 지나간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서 앞날을 내다보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된다. 자, 그러려면은 안디옥 교회는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게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서 리프로덕션, 이 재생산이 되었던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던 데는 이런 특징이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피가 있었습니다. 예, 프레어입니다. 기도하는 교회.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깨어있는 관계죠. 우리 개개인이 교회가 깨어있다는 개념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저나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야 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에클레시아 공동체, 우리 사람 각자인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깨어있지 않게 되면 이 교회는 다 잠자고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께 호흡하도 숨쉬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응급실에 가야 될 아주 위급한 환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깨어있는 영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루가 살고 있는가? 금요일 날 화이어 타임 그 책에 빌그레한 목사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목사님 아는 얘기지만 빌그레한 목사님 앞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미국에는 수많은 대통령의 멘토도 하시고 영적인 멘토도 하시고 많이 귀한 전 세계를 다니며 귀한 생각을 하셨는데 어떤 일이 가장 기쁘시고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물어봤을 때 그런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저는 매일매일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펠로십, 주님과 함께 사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제게서 가장 최고의 기쁨입니다. 우리 모두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인 기쁨에서 찾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세상에서 엉뚱한 우리의 일에서 엉뚱한 것에서 찾다 보면 시험 들고 교만해지고 엉뚱한 것에서 무너지는 그런 오늘날 교회들, 오늘날 목사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끼어있는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2절에서 보면 그들이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주님께서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한 걸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도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가 개인이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깨어있는 관계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특별히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가 세울 때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원 하나님에 갈 때까지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처음에 세워질 때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시작할 때만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유지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나 교회는 성령으로 개인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개인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가 죽은 교회는 교회가 죽습니다.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오늘 왜 교회가 왜 오늘 교회 공동체가 싸우고 우리는 안 싸워서 감사하지만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이번에도 많이 들었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성령님이 역사하더니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세상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똑바로 잘 믿지 않으면 교회 자체가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몸인데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오늘날 기도하는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핍박과 환란과 세상 유혹과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더 쓰나미처럼 몰고 올 것입니다. 이때 기도하는 신앙, 기도하는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더 몇십 년 더 살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보세요. 기도하는 교회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미국 교회 1년에 4천 개씩 교회 문 닫고 있습니다. 1년에 4천 개 문 닫는 그 교회 중에 기도하는 교회는 문 닫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만 살아남아요. 그런 교회만 하나님이 쓰세요. 그렇지 않으면 문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쓸모없는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문 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다른 거 판단하고 다른 거 정죄하고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신실하게 하는 기도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온내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 된 교회였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사실 하나님과 하나가 먼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근데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부부지간도 하나가 됩니다. 제가 늘 부부 주일에 설교도 했지만요, 하나님과 똑바로 살지 않으면 부부도 갈등이 생겨요. 물론 성격 차이도 있어요. 저도 뭐 성격 갈등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주도형이고 저는 신중형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늘 저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부 상담하면 저도 잘 알아요. 그 싸움이 뭔지를. 그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30년 이상 살아온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때로 싸울 때는 하나 이렇게 바뀐다 그랬잖아요. 싸울 때는 하나님 밑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불안하죠. 안 싸우고 회개하고 회복할 때는 하나님이 위에가 계세요. 이거는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의 모습이에요. After Christ.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래야만이 가정이 안정적으로 찾죠. 참으로 우리 부부든지 부모와 자녀지간이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 내후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가문이 행복해요. 가문이. 오늘날 세상이 왜 개판됐습니까? 이게 다 왜 엉망됐어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도 정말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라도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정말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하나된 하나님과 하나된 서로 간에 하나된 그런 삶을 우리가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옛날보다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똑똑하고 잘났어요. 근데 모든 삶을 보면은 옛날보다 훨씬 더 세상은 더 망가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불편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 되지 못하면 불편해요. 재생산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면 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 잘못된 게 아니죠. 내가 잘못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내가 불편한 건 리프로덕션 열매가 없어요. 나쁜 열매만 맺어요. 하나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하나 돼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래요. 우리가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만 더 사랑하되,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자 있지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 하나님 너희를 콜링 불러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라. 그러면서 모든 겸손과 그리고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 이게 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억셉트하라, 받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평안에 매는 띠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리드했는데요. 좀 어렵게 써놨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평화롭게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그 사랑의 띠로 묶어준 것을, 그렇게 해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우리가 잘 지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사랑하시사 사랑의 띠로 잘 묶어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도 여름에 선교하고 어제도 유교 참전 용사 섬기고 뭐 이 다음 주에 또 이 시리 가스펠 미션 노숙자 150인 밥 먹이고 많은 일을 하면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OTR 오브드라인에 또 전도학교 또 이 식사 대접하고 또 전도 같이 동역해야 되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남는 것은 하나님 일에 헌신한 것만 남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고 아무리 돈이 많고 떵떵거리고 인기를 누고 살아도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너무 인생 허무한 거죠.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물질을 드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십니까? 이거 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줘서가 아니라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살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돼요. 제가 악령이 충만하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지 성령 충만하면 안 싸워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아요. 부부싸움 안 해봤어요? 대답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때는 진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악한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부모도 정신 차려, 자식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부부지간도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돼. 사랑. 왜냐하면 이럴 때만이 진정한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워십. 네. 예배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요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고요, 사랑하는 곳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데요, 분열되는 것은 사탄 마귀의 회방입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마귀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예배하고 싶어요. 교회 억지로 오는 이런 사람들은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가 돌아봐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 가고 싶어요. 그냥 평일에도 아 그냥 내가 집에 가다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요, 교회 혹시라도 뭐 이 뭐가 내가 좀 이렇게 섬겨야 될 일 없을까 교회 오고 싶어하고, 오면은 그냥 누가 없어도 그냥 와서 기도하고 또 휴지라도 떨어지면 줍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섬기는 거고 내가 수고해버리면 딴 사람이 고생 안 하니까. 워십, 예배입니다. 여기 안디옥 교회는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하셔. 사실은 예배를 똑바로 해요. 예배를 드린 태도를 보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그분은 예배를 잘 안 들어요. 교회는 오긴 오는데 왔다 갔다 목사한테 보이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세요. 예배 태도를 보고 예배 중심을 보시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바르게 드리고 이 예배 바른 예배자가 되자고 강조한 건, 예배에서 실패하면 삶이 실패합니다. 그 사람들은 뒤에 들어가 보면 삶이 우리가 몰랐을 때 하나님 다 아세요. 들어가 보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서 있는 부분들이 다 발견이 됩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그러셨어요. 12절에서 너희들이 내게 보이려고 온다 그러세요. 그건 외식을 얘기하거든요. 애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와서 마당만 밟는 달이 됐어요. 마당만.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마당이 있고 이방이 뜰 있고 여인의 뜰 있고 이방이 뜰 있고 여기 다 구분되어 있었지만은, 이렇게 와서 주차장 밟고 와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죠. 근데 마음은 없어. 중심은 없어요. 외식으로 중심이 없이 들으니까 내 마당만 밟는다. 그 다음에 말씀이 넘어가게 되면
15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손을 펴고 너희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 기도가 안 들어져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우리 자신 돌아보고 회개할 것 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벽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허하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일방적으로 나만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음성 안 듣고 하나님이 날 깨우치는 기도 속에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돌아보면서 더 깊은 하나님 은혜 속에 잠기면서 우리 자신이 달라지게 돼요.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런 표현도 나와요. 너희들이 헛되이 불사르게 하려고 너희 재물들을 가져오는데 나 받고 싶지 않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거기는 제사장들도 다 썩었어요. 마지막 이 말라기에 은혜가 다 말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주님 말씀하냐면 누군가 너희 중에서 그 성전 문을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가 썼어.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들을 때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와서 그리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참으로 영과 신령, 옛날 성경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님과 진리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됐어요. 진짜 예배드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 앞에 중심을 다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며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나 기도할 때나 예물을 드릴 때나 말씀 들을 때 정말 우리 중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함께 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세요.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예배 중에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자로. 자, 여기까지는 잘합니다. 자, 자 따라서 하세요. 위키핑. 이거는 무장이라는 뜻입니다. 무장. 자, 기도 많이 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예배 잘 드리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거죠.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에서 사람 키우고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키워서 이거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리얼 크리스찬 만들기 위해서 진정한 그 사람의 왜냐하면 모르니까 알아야 되죠. 알면 믿어야 되죠. 믿으면 행해야 돼요. 그래서 변화되고 우리의 영성과 지성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이거는 교회 안에서만 일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퀴핑 시킨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만 한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보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흐름이 이렇게 됩니다. 흐름이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과 열매가 없습니다. 네 프로덕션이 안 일어나요.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겸하게 무릎 꿇는 기도부터가 안 이루어지니까 나머지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성령의 운동은 기도 운동이었어. 모든 역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일어났어. 여러분 개개인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기도에도 안 들어주던데요. 그 기도가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고 상달할 만큼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깊은 기도 속에 나갔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그 속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가 안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만 가지고도 만족하겠다라고 이제 100%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순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붙들고 있으니까 문제가 눌려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문제를 핸들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내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해결하실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세요. 네 프로덕션. 예, 사실 요게 지금 오늘 여기입니다. 이거.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이게 이 순서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 되는데 이렇게 돼야만이 여기가 돼요. 여러분 이미 다 눈치치고 제가 가끔 설교해서 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읽으세요. 시작. 예, 파워입니다. 교회가 파워풀한 교회면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많은 교회들이 여기까지도 못 간 교회도 있어요. 여기까지만 가고 여기까지 못 가는 교회도 만났어요. 최근에도 여기를 가야죠. 요즘에 여기 가는 교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에 가서 열매를 지금 맺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아무리 우리끼리 잘해봐야 별 의미 없어요. 그건 우리끼리 잘하는 거죠. 어느 교회끼리끼리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제 요셉의 가지가 담장 너머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처럼 열방을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사역이 바로 니프로덕션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안에 우리 인격인이 변화된 크리스찬의 삶이니 뭐 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실제적인 것은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팀이 전도 두 번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해보면서 우리 유수들도 아주 기쁨을 누리고 어른들도 좋아했는데요. 앞으로는 매달 한 번씩 노방전도 나가기로 했어요. 그냥 우리끼리라도 했어요. 전도해야 됩니다. 제가 전도한 얘기를 하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와 어떻게 그 교회는 전도를 하냐고 다민족한테. 심각한 얘기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많이 노방전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개개인별로 많이 전도하는 걸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를 위해서인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썩습니다. 내게 몽땅 단계만 다 썩어요. 줘야 됩니다. 사해바다 되지 말고 갈릴리 호수가 되는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오늘날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힘이 없어요. 교인들도 와서 그래 목사님 이 교회 선교 어떻든 많이 하니까 너무 좋네요.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가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해요. 리프로덕션이 없으니까. 구제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섬깁니다. 우리 안에도 구제하고 밖에도 구제하고요. 아, 그런 섬김을 해야 돼요. 남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교회 충성하고 그런 거 다 중요해요. 다 아시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강조점은 오늘 선교 원신 예배니까 조금 더 세상을 품고 열방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자는 거예요. 교회 이제 이 알 중에 제가 늘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심고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는 그런 사이다 그 말이에요. 부지한 종이 이번에 총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됐는데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게 뭐냐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총회가 어디까지 총회냐면 알래스카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그리고 미국, 남미, 하와이까지 전체가 다 같이 모이는 총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 이 총회 안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품고요. 그 지역을 땅을 품고요. 기도하고 또 섬기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파워 나갈 때 마지막 정리합니다. 자, obedience. 예,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안디옥 교회는 결국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2절에서 불러 시키는 일을 해라. 2절에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 그래서 3절에 세우게 되죠.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그들이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굽으로 나가 이제 선교에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 아무리 하고 싶어도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순종하게 된다. 우리 교회는 파워예요. 파워는 성령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냥 이름 자체부터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저 비둘기 그러는 거 다 홀리 스피릿 위에서 있는 다 성령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인가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욱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능력교회
얼마나 저는 기쁘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참 이렇게 마음 뭉쳐서 이 선교하는데 아주 최선을 다해 불평없이 협력하고요. 함께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저는 앞으로 20년 동안 참으로 우리 교회가 더 뜨겁게 하나님의 세상에 영향을 끼쳐가는 그런 능력 있는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인생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솔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파워풀한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또 자신 사람들 또 정말 유리교에서 또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와 또 프레이어, 온네스, 워십, 그리고 이큐핑, 리프로덕션, 그리고 우리 삶의 늘 오비디언스, 예,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충만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신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이 특별히 선교 나가는 팀들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끌어오셨습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지금까지